신의 물방울. 시냇물방울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당근마켓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권을 다 사고 싶어서 맛있을까?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하니까 천천히 먹자. 뭔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막 먹고 싶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야겠어. 역시 김치. 제가 어제부터 당근마켓을 계속 보면서 시냇물방울을 사려고 계속 봤거든요. 근데 1권부터 전권을 파시는 분이 있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어제부터. 그래서 아, 팔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해서 다른 거를 봤는데 쿠팡 이런 데 보니까 한 30 몇만 원 이러는 거야. 아, 그래서 저도 시냇물방울 한번 사면 이렇게 여러 번 보진 않을 것 같은데 다 사는 건 좀 무리다 싶어가지고 1권에서 12권까지만 먼저 사려고요. 일단 제가 항상 시냇물방울 시작하면 1권에서 10권까지가 되게 고비였었거든요. 근데 1권에서 12권까지 다 읽으면 그러면 13권을 봐도 된다는 나의 마음 준비가 되어 있은 거니까 만약에 1권부터 12권까지 다 읽을 시에 나머지 권을 천천히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가까워서 당근마켓 첫 거래거든요. 일단 가까운 데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또 만화책이란 게 상태가 얼마나 좋을지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기대가 되고 막 설레고 그러네요. 암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 독립 영화 찍을 때 상 트로피 소품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찍었으니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상이 한 다섯 개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두 개 정도를 당근마켓에 팔았거든요. 촬영날 이틀 딱 쓰고 집안에서 고이 모셔놨는데 아 이게 참 나름대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솔직히 상을 누가 사겠어요. 저같이 소품으로 쓸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안 팔릴 것 같아서 에이 이 가격에도 팔리겠어 설마? 했는데 진짜 팔렸잖아요. 그래서 기뻤지만 내심 좀 씁쓸한 그런 오늘 당근마켓에 파시는 분도 약간은 오월 당근마켓에 딸려. 인사님 기분 좋으십니까? 아주 사나운 강아지지요. 시지? 5분 남았네. 5분 정도 빨리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깜빡이 켜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의 피같은 현금 35,000원을 준비하고 바로 미팅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1분 남았는데요.
여러분! 어머! 여기! 진짜 너무 순간적으로 결제가 끝나가지고 아직 얼떨떨해요. 제가 중고 거래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설렜어요. 원래 안 해본 거 하면 설레잖아요. 오랜만에 안 해본 걸 했더니 너무너무 설레네요. 이제 집에 가서 재밌게 보겠습니다요. 재밌게 보겠습니다요. 아, 절로 갈걸. 아, 절로 갈걸. 신나. 책을 바쁘셔서 한 번도 못 뜯어봤다 그러네요. 전속 나이스 구간입니다. 우와, 진짜 많다. 시내 물방울. 타르. 시내 물방울. 이건. 물방울. 오. 여기서 빠진 건가? 아, 이건 여기. 야! 짠. 재밌겠다. 당근마켓 후기. 후기 아주 기깔나게 써드리려고 그랬는데 모르고 해버렸네. 재밌어.